제 마지막 필살체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필살체비. 뭐 없다. 끝이다. 이제 봐봐요. 폭풍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남 하동에 있는 자대에 왔습니다. 배 타고 한 30초 들어와가지고 여기 자대에 내렸어요.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도움을 잡으러 왔습니다. 바로 강성도 날씨도 처음이고 여러분 오늘은 카고 낚시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. 재작년인가? 여름에 피리 낚시 편 보셨나요? 거기 보면 거기도 요만한 통에다가 밑밥 넣어가지고 흘려가지고 딱 그때 피리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그거를 바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예요 요거. 신기하죠? 피리 낚시할 땐 요만했었는데 이 안에다가 밑밥을 꽉꽉도 아니게 헐렁하게도 아니게 이렇게 담고 이 바늘에다가는 갯지렁이를 끼워줄 거예요. 그래서 야간 밑밥이 슬슬 풀릴 때 고기가 오면 이 갯지렁이를 물고 자, 내 거! 이렇게 합니다. 자, 모든 준비는 끝났어. 위에는 카고망으로 밑밥을 이렇게 가득 채웠고요. 훅 사이즈는 6호고요. 이 라인은 카본 5호예요. 됐어. 아이고 끝이 아니었어. 요룰살이 세서 넣기 같고요. 그냥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. 5분 지났어. 자, 여러분 지금 한 분이 감성동을 올리시고 있는데 채비는 부위가 똑같아요. 5분 지났어. 오케이. 땅에 있어도 물 위에 있어도 기다림과의 싸움이네요. 아니 저는 밑밥을 쓰면 넣으면 바로 나온 줄 알았지. 역시 쉬운 낚시도 없는가 봅니다 여러분. 지금 얼마 안 했으니까 벌써부터 용왕님을 찾진 않을게요. 여러분 좀에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. 여러분 저희 자대 말고 앞쪽에 있는 자대에 아저씨 한 분이 감성동을 막 잡아 올리시고 있는데 채비는 부위가 똑같아요. 저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또 잡았어 저 아저씨. 그거 좀 물어보게 감돔. 또 잡으셨어? 아 부럽다. 저 아저씨는 공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. 입질이다. 뭐야 이건? 아이 참. 세 번째 장소 옮겼어요. 저자 있다, 여자 있다, 이자로. 자대 오면 바로 고기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네요. 역시 비싼 고기니까. 저 아저씨한테만 호락호락한 것. 뭐야 이거? 까꿍. 회가다리가 왜? 네 오늘 내 옷이랑 커플이네. 저 아저씨 밑밥 무슨 비밀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. 용왕님! 쪼매난 녀석은 뭐지? 씨베스! 반갑다, 씨베스. 여러분.
여러분, 감성돔이 잘 나온다 해가지고 왔는데 저 아저씨가 혼자 다 잡았어요. 분명히 밑밥에 뭔가가 비밀이 있을 거예요. 감성돔 달인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큰 고기를 잡으셨는데 저 아저씨도 잡았네. 어? 입질인가? 입질인 것 같은데? 에이씨. 못나. 갈매기씨. 왜 무거운데? 상상의 무게. 내꺼! 으악! 으악! 내꺼다, 내꺼다! 내 팔뚝만한 거 알면 짱어 올라오지 마라잉. 제발 이제 나가야 되는데. 용왕님, 용왕님 제발. 아, 농락당하고 있는 기분이야. 여러분, 이제 자대 종료 시간이 다 됐어요.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종료했군. 땅도 아니고 물 중간에 떠 있지. 그냥도 아니고 밥 줬지. 살아있는 미끼 썼지. 저 아저씨가 다 잡아갔네. 생각해보니 그렇네요. 여러분, 풀지 때 제 어복을 다 써버려서 게이지 만 땅에 다 써버려. 이제 다시 게이지 다운 다시 채워야 됩니다.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채우면 피고 타임. 그때 또 빵. 중간이 없어, 중간이. 그래, 마지막. 왜 이렇게 가벼워? 에잉? 뭐지? 풀지가 갔다 갔어요. 풀지가 이발로 상 하고 왔어. 어, 진짜. 그러면 요거는 접고 저걸로 마지막 승부를 봐야겠습니다. 떡밥 맛. No, God, please, no, no! 여러분, 지금 여기 자대 사장님이 바쁘게 손님들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럴 수가. 한 게 없는데. 제 마지막 필살 채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필살 채비. 뭐 없다. 끝이다. 마지막이니까. 이제 봐봐요. 폭풍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. 지금 물속에서 갯지렁이들이 꿈틀대고 있을 텐데. 내 필살 채비에 반응이 없다니. 아, 마지막인데, 용왕님. 선생님들, 이 원투 낚시를 할 때 정확한 챔질 타이밍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저는 멀었나 봅니다. 아, 역시 어렵다. 감성곰!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자대 낚시, 카고 낚시까지 했는데 이게 뭔 일이래? 여러분, 자대 낚시도 그렇고 카고 낚시도 그렇고 리벤지하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 처음 하는 거니까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퇴근할게요, 선생님들. 퇴근.